김영랑 시인의 시 구절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라는 글귀를 한번 써볼 건데요. 이렇게 두 줄로 한번 구도를 잡아 볼 거예요. 구도를 잡을 때는 이렇게 글자 사이사이에 최대한 간격을 너무 많이 띄우지 말고 줄여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시고요. 봄길 같은 이런 주요 단어는 다른 글씨보다 좀 더 크게 적어서 문장의 뜻을 잘 전달을 시켜주세요. 두 번째로 써볼 문장은 첫눈 내리는 날 너와 함께 걷고 싶다. 이것도 이렇게 두 줄로 구도를 잡아 볼 거예요. 첫눈 내리는 날은 앞에서 우리가 한 줄 구도로 연습을 했죠. 이제 그 연습을 한 걸 여기다 먼저 이렇게 써주고요. 그 아래쪽에 줄 간격을 너무 띄우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너와 함께 걷고 싶다를 붙여주세요. 붓으로 써줄 때는 이렇게 모음이나 받침을 강조를 해주면서 크기 조절을 조금씩 해주세요. 그렇게 변화를 주셔야 좀 더 재미있게 문장 구성을 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구도 잡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. 이렇게 짧은 문장을 여러 번 적어보면서 구도를 충분히 익혀주세요.